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코롱이란 회사 잘 아실 겁니다 특히 40대 이후 코롱 잘 알죠 왜 잘 아느냐 등산복 등산용품 회사의 코롱 스포츠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롱 회장의 이름은 이용렬이죠 1992년 25 나이로 코롱에 입사해서 8년 동안 노조 사무실 근처에도 안 가보고 노조는 우락부락하고 거센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던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최일배 씨라고 하는데요 2005년 코롱이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났습니다 418명이 희망퇴직으로 나갔고요 임금 15% 삭감 그리고 추가 희망퇴직자를 받는다는 노사합의가 있었지만 회사는 평소 눈엣가시였던 78명을 정리해고합니다 희망퇴직한 431명 가운데 410명은 비정규직으로 같은 자리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은 희망퇴직을 받습니다 희망퇴직을 받아서 퇴직금을 받고 그 회사에서 나가는 순간 연공급으로 받던 월급 다 날아갑니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로 다시 회사에 채용돼서 저임금으로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최일배 씨 회사와의 투쟁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작년부터는 꽃분홍색 몸백보를 입고 전국의 산도로 등산을 다니면서 코롱 스포츠 불매운동을 시작했겠습니까 삶은 계란 4만 개를 나눠주며 사회적 응징을 호소했습니다. 코롱 사측은 전국 주요 102개 산에서 불매운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코미디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요, 법원은 코롱 불매운동을 막기 위해서 집행관을 전국 102개 유명한 산, 그리고 1000개가 넘는 등산로에 보내서 가처분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어제 뉴스K 보니까 삼성전자 사장은 하루에 4,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1년에 4,400만 원 받는 사람 찾아보기도 힘들게 됐습니다. 이런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입니까? 바꿔야 합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은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은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학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 주세요.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사장이 하루에 4,400만 원 받는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 잘해서 하루에 4,400만 원이 아니라 하루에 4억 4천만 원을 받는데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삼성전자의 그 무지막지한 순익에는 결국은 그 순익을 뒷받쳐주는 소비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각종 특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땅과 눈물도 제대로 배분되지 않은, 그래서 실제 소유 지분은 1%도 안 되는 어느 일가들이 그 이익을 독식하고 그 이익을 독식하도록 돌봐주는 집사의 역할로서 하루에 4,400만 원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이 받는 특혜 중에 IMPT가 오늘 전기세 특혜를 지적했는데요. 기업들은 특혜를 받는 반면에 개인들은 영원한 국가의 호구, 호갱입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가정마다 전기난로에 전기장판을 서둘러 꺼냈습니다. 그러나 따뜻해지는 집안과 다르게 마음은 그리 편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제주에서 살고 있는 아이엠피터, 2010년 12월, 지금부터 4년 전이죠. 한 달 전기요금으로 무려 120만 원을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아기가 태어나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는데 아이가 추울까봐 전기난로를 계속 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기난로 하나 켰다고 전기요금이 120만 원씩 나온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은 유독 주택용 전기요금에 불합리한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누진제라는 거는요, 더 많은 인간들에게, 보십시오, 연봉 4,400만 원짜리도 찾아보기 힘든 이 나라에서 하루에 4,400만 원 받는 그런 고임금자들에게 세금을 더 긋기 위해서 적용하는 게 바로 누진제입니다. 그런데 기업에는 싸게 주고 개인들에게 개인용 주택요금의 누진제를 실시하는 희한한 대한민국 때문에 전기난로 많이 썼다고 한 달에 120만 원 전기세를 물었던 겁니다. 보통 물건을 구입할 때 가격에 맞게 지불하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기요금은 내가 10개를 샀으니 10개의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30개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55kW시를 쓰면 3,574원의 요금을 냅니다. 만약 550kW시를 사용했다면 전기요금의 10배를 내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주택용 전기요금은 10배인 35,745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41.6배인 148,615원을 내야 합니다. 자기가 사용한 전기요금 이외에 31배 이상의 차액을 더 내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용한 양은 10배뿐인데 30배 이상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전기요금은 유독 대한민국에만 과도하게 적용되는 누진제 때문입니다. 이 누진제, 과거에 전력 수급이 일정하지 못했을 때, 그때 공장을 세워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산업용으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많이 쓰면 무지막지한 누진 세금을 물렸던 그것이 지금도 무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바뀌지 않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요, 전기를 쓰면 쓸수록 비싸지는 누진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6단계로 되어 있는데 기본 단가가 10kW시 이하일 경우에는 410원이지만은 500kW시 이상에는 410원보다도 무려 31배가 높은 12,940원입니다. 전력량 사용에 따라서 kW시당 요금은 처음 100kW시까지는 60.7원인데 반해서 500kW시를 초과하면 약 11배인 709.5원이 됩니다. 누진제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는 에어컨을 사용하는 여름철이나 난방기구를 틀어놓는 겨울철은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기원은 누진제는 1973년 석유 파동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도한 누진제는 유독 한국에만 있습니다. 대만이나 일본, 미국, 호주도 한국처럼 누진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누진제 적용 구간을 보면 한국만 유독 6단계입니다. 대만은 5단계, 일본 3단계, 미국과 호주는 2단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 단계에 의해서 한국은 누진 배율이 최대 11배나 됩니다. 최대 11배라는 것은요, 똑같은 요금을 써도 일정 이상의 전력을 쓰면은 단가가 11배 이상 비싸진다는 얘기입니다. 대만은 2배도 안 돼요. 1.9배, 미국은 1.4배, 미국은 똑같고요. 호주는 1.1배로 한국과 무려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누진제를 적용한 기본 전제는 과도한 전기 사용량을 억제하자,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런 겁니다. 하지만 여름철 누진제를 적용하는 대만도 6월부터 9월까지 누진 배율은 고작 2.4배에 불과합니다. 호주는 1.3배로 한국과 비교하면 3발의 핍니다. 한전이 주장하는 에너지 절약과 과도한 전기 사용 억제, 이 실태를 보면 마치 독재국가 같습니다.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전기를 쓰면 쓸수록 돈을 더 내야 하는 주택요금에 비해 산업용 전기는 너무 많은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1kW당 전력 판매 단가를 보면 주택용은 11,999원, 일반용은 11,169원인데 반해 산업용은 81.23원입니다. 네, 그 차이가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지경입니다. 산업용 전기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싸다는 논란은 있습니다만 논란을 떠나서 대한민국 대기업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똑같은 산업용 전기요금이라도 대기업은 6원이나 9원씩 싸게 공급한다고 합니다. OECD 국가별 산업부문 전기요금 적용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계산하면 한국전력 사용량 상위 10위 대기업들은 일본, 미국, 프랑스 등 다른 OECD 국가보다 연간 수천억 원이나 전기요금을 덜 내고 있습니다. 이 수천억 원을 결국은 일반이나 혹은 주택에서 걷어가지고 보충해 주는 겁니다. 2010년 전기 사용량 1위를 기록했던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3,039억 원입니다. 이 전기요금을 일본의 산업부문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5,044억 원 많은 8,083억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한국 대기업은 일본에 비해 무려 5천억 원이나 덜 내거나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특혜를 받으면서 유독 개인주택 전기요금 사용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이상의 누진 배율을 받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화가 난 소비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8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은 대표 변호사는 한전 전기 사용자 21명의 소송인단을 대리해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곽상은 변호사는 한전의 전기 공급 규정이 불공정한 약관이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불공정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한전의 전기 공급 규정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맞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현대제철 당진공장은요, 공장이 한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기세를 1년에 5천억 원이나 덜 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제대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기업하기 싫다고 일본과 외국으로 나간다고요? 나가보세요! 당장 전기료만 5천억 원 더 내야 됩니다. 곽 변호사의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재 1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소송인단에 모였고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저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해도 반환 전기요금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월 평균 350kW 사용자는 45만원가량이고 450kW 시 사용자도 88만원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곽상원 변호사는 2년 전부터 집까지 담보로 하면서 이런 소송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을까요? 어느 시대든 부조리와 그 반대편의 정의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그 부조리, 그 불합리와 부정을 계속 방치한다면 그 나라는 불공정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공정한 누진제에 고치는 것을 우리가 외면해 왔기 때문에 지금 어떤 놈은 하루에 4,400만 원 받는데 온 나라는 연봉 4,400만 원 받는 사람 찾아보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분명 전기요금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냥 방관할 경우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평생 자신들의 돈을 그대로 전기세처럼 착각하여 한전에 내야 합니다. 불편함을 넘어서 불공정한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은 부조리와 부정의에 맞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협동조합이 왜 2만 8천 명 이상 여기 모여 있겠습니까?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보도에 항의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이면 이깁니다. IMPT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탄원은 아무리 견고해 보는 성이라도 결국은 무너뜨려야 맙니다. 바스티의 감옥, 그 견고한 감옥, 그 감옥이 파리 시민들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 힘이, 그 목소리가 우리를 이제는 엄밀하게 누르고 있는 이 땅의 불공정한 세상을 바르게 세울 겁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진료를 합니다. 과잉진료는 평생 휴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서울 동대문구의 핑크페퍼님 좁은 거에 감사드립니다. 인천 남동구 간석사동의 불꽃공일님 좁은 거에 감사드리고요. 수원시 영통구의 영원한 현재님 좁은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토방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레이디님 좁은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댄싱토이님 좁은 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좁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상주의 모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경북지역 5개 근역으로 나눠서 근역별 모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세 번째 모임을 상주에서 갖는다고 합니다. 낙엽지는 스산한 가을에 조합원들과의 따끈따끈한 만남으로 달려보심이 어떨지 하실지요. 근역별로 묵다 보니 이 지역은 조합원 수가 많지 않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11월 22일 이번 주가 아니구나. 다음 주구나. 아, 이번 주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 상주 문경 예천지역 조합원이고요. 장소는 나성 식육식당 054-531-1559 그리고 문의는 관조님 조합원 닉네임입니다. 010-6269-7154로 문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천 하면 또 제 과거 인연이 있는 어떤 여성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천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자, 미디어 다음에 경향신문 김민아 논설위원의 칼럼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끔찍한 농담 싱글세라는 이야기인데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누나의 격려와 조언이 큰 도움이 됐다. 최근 사법시험에 합격한 기혁 씨의 소감이다. 대학 재학 중 공인회계사 시험에 붙은 그는 7년 만에 사시까지 통과했다. 그가 감사를 표한 아버지는 대형 금융사 회장 내정자다. 역시 공인회계사의 행정고시 출신이다. 5살 위 누나는 현직 검사다. 재벌 일가를 제외하면 한국 사회에서 가족 자본의 최대치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기혁 씨의 성취에는 당사자의 노력이 가장 크게 작용했으리라. 하지만 한국의 0.1%가 보유한 경제, 사회, 문화적 자본의 영향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대형 금융사 회장 내정자, 5살 누나는 현직 검사, 그래서 대학 재학 중에 공인회계사 시험도 붙고 사시도 합격하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잘나가는 가족, 김민아 논설위원회 표현에 따르면 가족 자본의 절정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반대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엄마 급식비 안 냈어? 어제까지 내라고 했잖아. 영화 카트에서 고교생 태영은 대형마트 비정규직인 엄마를 원망한다. 급식비를 제때 못 내 점심 굶게 만들고 휴대폰 바꿔주겠다더니 감감무소식이다. 태영은 수학여행비를 벌려고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주인은 쥐꼬리만한 임금마저 떼먹으려 든다. 88만 원 세대 미진은 입사 면접만 50번 넘게 떨어졌다. 지금은 마트 계약직이지만 언젠가는 번듯한 회사 정규직이 될 거라 믿는다. 아줌마 동료들이 노조를 만들 때도 곧 회사를 그만둔다며 가입을 거절한다. 하지만 또다시 낙방, 마트에 눌러앉는다. 그 반대편에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은 5남매였는데요. 누님, 큰 누님, 형님은 대학 다니고 작은 누님은 고등학교 다니고 저는 중학교 다니고 제 동생은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학 등록금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는 그때 월사금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내는 게 제때 못 내요. 그러면은 중고등학교에서는 이게 분기별로 받습니다. 석 달 만에 한 번씩 받는데요. 이게 1사분기 월사금을 안 내면은 2사분기 들어오면은 7, 8에다 1원까지 적습니다. 아, 왜 안 냈냐고. 그런 시절이 그래 30년, 40년 전의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 땅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혁 씨는 실제 아는 인물이고 태영과 미진은 영화 속 캐릭터다. 그런데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쪽은 기혁 씨다. 평범한 한국인은 기혁 씨 같은 사람을 만날 일이 거의 없다. 태영이나 미진과는 매일,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친다. 수많은 태영과 미진이 편의점과 마트, 치킨집과 호프집에서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를 외치고 있다. 10년쯤 후 이들의 삶은 어떨까? 태영은 안정된 직장에 다닐까? 알콩달콩 연애도 할까? 미진은 정규직이 됐을까? 착한 남자를 만나 아이도 낳았을까? 낙관 못하겠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극적인 방향 전환을 하지 않는 한 취업도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수월치 않다. 지난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사회의 저출산 해법을 찾는다 세미나에선 흥미로운 순서가 진행됐다. 20대에서 30대 120명이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중 몇 가지를 포기하며 사는지 투표했다. 두 개 포기 29%, 한 개 포기 25.2%, 모두 포기 3.7%였다. 포기한 게 없다는 사람은 29%에 그쳤다. 20대에서 30대라면은 연애도 하고 그 연애의 결과 결혼도 하고 결혼을 했으면 애도 낳습니다. 출산 그리고 가끔씩
친구들과 만나서 술도 한잔합니다. 인간관계. 그리고 알뜰하게 모아서 내 집 마련합니다. 이 어느 것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포기한 게 없다는 사람은 30%도 되지 않았습니다. 70%는 그 중에서 그 무언가를 포기하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의 가슴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정한 정부 기름을 끼얹습니다. 싱글세 1인 가구 과세 발상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미 봉급 생활자들은 싱글세 내고 있습니다. 가족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봉급 생활자의 경우에는 면세 혜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싱글들은 그런 면세 혜택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을 더 내고 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싱글세는 내는 거나 다름없다는데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싱글세를 물리고자 하고 하니 독재 시대 때나 가능했던 어디 차우세스쿠나 이따위 히틀러 이런 인간들이 그들이오가 했던 그런 싱글세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패대기를 치고 싶은 심정 들게 만들 겁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싱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이른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 그 인간은 왜 청년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지 분노의 정체를 이해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담이 와전된 것뿐인데 왜 이렇게 흥분들 하나 싶을 겁니다. 비극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 그따위의 기성세대들은 자신들의 젊은 날을 들먹이면서 지금이 얼마나 풍요한 시절인지 슬퍼할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왜 아이를 안 낳는지 모르겠다며 젊은 세대를 탓할 겁니다. 다만 핵심적 진실은 모르고 있거나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청년기는 고도성장기였습니다. 사실 저희 청년기도 그랬습니다. 가난해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신분 상승 가능했습니다. 일자리는 계속 생겨났고 일자리 계속 생겨났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 취업 걱정을 안 했습니다. 어딘가 되기는 되겠지. 그리고 재벌들하고요 비재벌들의 봉급체계가 그리 크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완전히 귀족과 평민의 이따위 정도로 격차가 크진 않았던 겁니다. 아파트는 사놓으면 값이 올랐습니다. 제가 1997년도에 입주한 아파트 33평짜리 아파트 얼마에 입주했는지 아십니까? 그때도 비싸다고 그랬어요. 1억 4천만 원에 들어갔습니다. 33평에 1억 4천만 원에 젊은이들한테 들어갈 수 있다고만 한다면 다 집 살라고 그럴 거예요. 그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개천에서는 용이 나는 게 아니라 미꾸라지만 날 뿐입니다. 완전고용, 종신고용 신화는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화가 무너진 자리를 메우는 일은 국가의 몫이다. 사랑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아이 갖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 해답은 대체로 나와 있다. 비정규직 해소 등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부담 완화, 무상급식, 무상보육 같은 교육복지 확대가 그것이다. 소득이 늘면 연애할 여유가 생기고 집 구하기 쉬워지면 결혼을 결심하며 아이 키울 걱정이 줄면 출산을 선택하게 마련이다. 동시에 상상력에 기반한 새로운 돌파구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시민연대 협약처럼 결혼과 동거의 중간 형태를 인정하는 등 전통적 가족 제도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 싱글세 논란을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대면하게 됩니다. 노동, 주거, 교육, 복지, 세금 같은 이슈가 바로 이 싱글세 논란 속에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정부는 청년 세대의 분노 밑바닥에 깔린 소망을 읽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금융회사 회장 내정자로 두고 누나를 검사로 두고 있는 그런 기역씨처럼, 나는 기역씨 아버지처럼 성공을 못해도 자식은 기역씨처럼 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이런 그런 바람들이 현실이 될 수 있다면 누군들 아이 낳기는 기쁨을 포기하겠습니까? 희망을 보여줄 생각을 하지 않고 2000년 전 로마에서 거뒀다는 세금을 거론하는 일은 정말 진부하기까지 합니다. 국가가 개인을 동원 대상으로 여기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발상은 폭력적입니다. 농담조차 끔찍하다고 김민아 논설위원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국가가 개인을 이렇게 절러보는 것 누가 만든 겁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최소한 자기 자신이 한 달에 하루에 4,4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경남 거청에 사는 조합원 백합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뭐 6명까지 뭐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제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지금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이어트의 효과도 있고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집니다. 건강을 위해서 생활단식 여러분도 꼭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의 특징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도전해 볼 수 있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들은 부작용도 없고 실천하면 바로 효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2013-8575이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광고였습니다. 한계의 최영호 변호사가 기구한 글입니다.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규칙 고쳐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소환해 심문할 때 변호인이 참여하는 게 법률로 허락된 것이 2007년부터다. 초동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에 앉아 같이 조사를 받으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여 사건 해결에 정확한 방법을 찾는 게 변호인 참여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게 법률로 허락된 게 2007년부터입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명예훼손 관련해서 기사 쓰다 보면 명예훼손 많이 걸립니다. 몇 번 그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변호인이 그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지난 대선 때 그때 새누리당이 고발해가지고 검찰을 조사받을 때는 변호인 참석을 시켰습니다. 이게 2007년부터였습니다. 변호인이 사건 조사 현장에 임할 때마다 검찰청에서는 대검찰청의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운영 지침을 경찰서에서는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규칙이라는 내부 규칙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규정들에는 공통의 독소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수시로 피의자와 변호인이 상의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방해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그 규칙입니다. 이 규칙이 얼마나 독소조항이냐. 대법원에서 까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변호인 참여권과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았다. 간첩사건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를 권유했다가 국가정보원에 의해 퇴실당한 장경욱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사건은 2006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 변호사는 1심회 간첩 사건의 피의자 변호를 맡아 국정원에서 이뤄진 피의자 신문에 입회했다.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의 신문에 장 변호사가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조언하자 진술 거부 권유가 수사 방해에 해당한다. 적법한 변호 활동이다라는 식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조사실에서 쫓겨난 장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장 변호사가 수사를 방해했다는 근거라며
국정원이 제시한 대검 운영 지침에 대해 이는 행정규칙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습니다. 간첩 사건 피의자를 국정원이 심문합니다.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2007년부터 변호사 참여하게 했으니까 여기에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 내용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그거 답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진술 거부권을 종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수사관이 수사방이라고 변호사를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소송을 걸었더니 야, 니들이 만든 규칙이나 내부 규정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 해가지고 완전히 까버린 겁니다. 최영호 변호사 역시 최명호 변호사입니다. 최영호가 아니고 최명호 변호사도 역시 2008년 6월 인천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조사 과정에 입회했다가 강제 퇴실당한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야 이건 당신한테 불리하니까 진술 거부를 해라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수사방이라고 쫓아냅니다. 변호사를 조사 과정을 녹취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수사관은 거부했습니다. 알아서 녹음하라는 그의 말에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자 수사관은 갑자기 이 글을 쓴 최명호 변호사에게 피의자의 등을 보고 3미터 정도 떨어져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이 방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명백한 변호인 참여권 침해였습니다. 검찰청을 나와서 그날 바로 인천지방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합니다. 인천지법은 수사관이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피의자 옆에 앉아있는 변호인에게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것으로 옮겨 앉을 것을 요구하고 변호인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퇴실을 명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처분이라고 밝혔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됐습니다. 이렇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법률적 조언을 하면서 그런 얘기하면 당신 불리해요 라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수사방이라고 하는 놈은 그래도 양반이에요. 당신 저 산미도 떨어져 앉아 이따위 식으로 하는 게 대한민국의 수사관들입니다. 이런 결정 결국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처분이라는 결정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 결정은 변호인 참여권 실무의 기준이 되고 있고 사법연수원 및 전국의 로스쿨에서도 중요한 판례로 소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변호인 입회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을 끌어오며 승소한 장경욱 변호사에게 경의를 표한다. 형사소송법에 변호인 참여권이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도 않았던 시기에 변호인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한 점은 더욱 인정받아야 할 일이다. 그런데 검찰은 또 다른 간첩사건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를 권유한 장 변호사를 수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대한변협에 징계 신청을 했다. 정당한 변론활동과 수사방해를 혼동하는 듯 보인다. 수사기관에 불려가는 시민이 가지는 권리는 묵비권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입니다. 묵비권 누구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가지고 묵비권 행사했어요. 뭐라고 얘기해가지고 말하기도 싫어가지고 아예 묵비권 행사한다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지옥자 떠들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 두 가지입니다. 경찰 검찰이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변호인 참여 규칙 등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 자체를 그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규칙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어요. 이런 위헌 위법투성이 있는 변호인 참여 규칙 고치라는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런 개같은 규칙 가지고 변호사를 그야말로 징계해달라고 요청하는 검찰 보면요 진짜 간땡이 부어도 이만 부은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명박 때부터 내려오던 공안검찰에 대한 이 정권의 편애 때문입니다. 잘못 기소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그저 권력이 시키는 대로 했던 그런 놈들은 승승장구 승진하고 엄지에서 정말로 고생하면서 나라의 법질서 유지를 위해 애쓰는 검사들은 찬밥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 검찰들을 상징했던 최동욱 검찰총장 법대로 하겠다니까 이 정권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천벌 받습니다. 민심이 천심이고 그런 천벌은 하늘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 내리는 심판이 될 겁니다. 그 심판의 불꽃 뜨거울 겁니다. 라디오 입행 마칩니다.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